먹어보겠습니다. ASMR도 한번 해볼게요. 델랑가 모르고 쓰는 내셨는데 3세 인쇄 들어갔대요.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. 자, 브리첼님이 만들어준 구운 과자 이 책 안에 들어있는 과자를 이렇게 선물해 주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봉이님 기다리신 시간 아니에요? 그럼요. 네, 한번 오픈을 1년 만이네요. 네네. 제가 수능 볼 때 선물해 주셨는데 저한테 공대생이 됐어요. 브리첼님 감사드려요. 감사합니다. 덕분에 붙은 것 같네요. 네. 포장지가 예뻐요. 이렇게 심플한 게 예쁘더라고요. 포장도 잘하세요. 이게 홈메이킹이라는 게 문제죠. 탈지가 않는다는 거. 대박. 구운 과자 종류로 이렇게 다 포장을 해서 보내주셨네요. 와, 역시 네, 브리첼님. 저는 이름을 못. 언제 느낌인가? 추석 선물이라고 저희 또 책을 샀다고 이렇게. 오, 세상, 이거 다 꺼내가 봅시다, 우리. 대박. 여기 케이크까지 있어요. 이거 언제 이렇게 만들었어? 그러니까요. 퇴근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. 숨 쉬다 전에. 네, 숨쉬가 좋아서 책을 두 권이나 냈어요. 오, 뒤집어져 있네. 요거 두 권. 요게 신권이고, 요게 이제 작년인가요? 작년에 출판한 거고. 이것도 벌써 메시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. 선생님은 여기 과자 이름 혹시 아세요? 알죠? 얘기 좀 해주세요. 저는 먹기만, 먹는 전문, 먹러. 이거 마들렌이에요. 조개 모양. 네. 네. 그리고 근데 나머지는 다 쿠키 같아요. 얘는 파운드 케이크이고, 낱개로 돼 있네요. 그리고 나머지는 종류만 다르고 다 쿠키예요. 쿠키 종류. 다. 네. 근데 얘는 버터, 그냥 기본 버터 쿠키 같아요. 구운 과자에 아마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. 이거 딱 하니까 파운드 케이크 딱 나오네요. 그리고 까눌레는 오늘 없어요. 근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제가 그래요? 또 혼자 드셨어요? 네네. 저희 직장에 같이 다니지 않는 한 네. 여기 이런 과자들이 구운 과자들이 이거 봐봐요. 거의 비슷하죠? 그쵸? 네네네. 피나시에?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즐긴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면 먹어봐야죠. 얘는 뭐로 만드는 거예요? 아마 버터쿠키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얘는 완전 기본 같고요. 얘는 말차? 녹차? 얘는 말차 버터. 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네. 얘는 모카 같고 얘는 초코 같네요. 아, 그럼 여러 종류 드셨네요. 벚꽃 같네요, 벚꽃. 정말요? 땡겨가지고 찍어줘. 먹어보라고요? 네. 이따가 대고 근데 그거 소리가 안 날 것 같아. 맛이 어떠세요? 맛이 좋아요. 녹차 맛 나요? 콩가루 맛도 나는 것 같고. 콩가루. 그래. 아니 이게 생맛 다를 수도 있어서 재료가 다르다. 먹어볼게요. 이거 ASMR 한번 해봅시다. 왜 제일 어려워? 진짜 이거 어려워. 자, 드셔보세요. 먹어보겠습니다. ASMR도 한번 해볼게요. 델랑가 모르고 쓰는
맛있어. 감동 터져. 이상한 말 배워가지고 존맛탱. 오메가 오메가 제임치를 쓰더니 완전 맛있어. 이거 뭐죠? 이거 그거가요? 아 맛있어. 대박이야 대박. 이게 뭐죠? 이게 무슨 곡물이죠? 맛있네요. 부드러워요? 네. 저희도 조금 그러면. 엄청 부드럽고 좋아요. 어 똑똑해. 네. 어른들이 좋아하실 맛이에요. 드셔보세요 우리 촬영 기사님. 맛있어. 맛있어요. 어 맛있다. 역시 다르네 우리 리트님. 어머 여기 똑같이 생겼죠? 네 진짜 실사다 실사. 네. 이거 따봉이님이 선택했으니까 드셔보세요. 따봉 스피 마들렌인데 이거 제가 처음에 이 구운 그대로 깍 껴주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저도, 초콜릿이었어요. 저도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인 플라스틱. 줄 알았는데 초콜릿. 맛은 어때요? 원래 마들렌 좀 퍽퍽하잖아요. 네네. 별로 안 달고. 근데 얘 초콜릿 있어가지고 맛있어요. 두 분도 드셔보세요. 단면은. 나 처음 먹어봤어요. 초콜릿 묻힌 맛. 근데 초콜릿도 얼마 안 달아요. 어른들 좋아하실 것 같아. 그냥 적당한 당이야. 진짜 커피 생각나. 맛있다. 맛있어요가 절로 돼. 맛있대. 요즘 유행하는 구워 먹는 모찌래요. 그래서 구운 모찌? 모찌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는 건데 콩가루 올렸나? 소보로 콩가루 이런 걸 올렸어요. 그래서 이렇게 모찌니까 한번 찢어볼게요. 아, 이 안에 파식도 들었네요. 와,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어요. 파식 들어가지고. 대박. 팥 좋아하세요? 그다? 그냥 그래요. 그쵸? 근데 이거 어르신들 손으로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밤인 것 같아요. 팥에 또 밤이 들었네요. 팥밤. 완전 어르신들 취향적이야. 달지도 않고 맛있어요. 달지도 않아. 요상한 맛인 거지? 뭐지? 향이 엄청나요. 쑥향 같은 게. 쑥! 향이 엄청나. 쑥 향이야. 쑥. 맛있다.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다 맛있어요. 뭐 하나? 이런 쑥 내놔. 응. 디저트가 되게 유행이잖아요. 브리첼님이 또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 방송 나가기 전이겠네요. 일본을 가신대요. 도쿄에 공부하러. 아, 또 후식 공부하러. 예, 예. 저도 또 가는데 저는 놀러. 예.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운 과자 레시피가 모두 여기 들어있어요. 저는 사실 굽는 거는 싫어해요. 그냥 책 사고 얻어먹는 거 좋아해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주문을 해요. 원래는 안 돼요. 안 파는데 제가 필요할 때 선물할 때 있으면 좀 하기는 한답니다. 구독자 수 많아졌으면 좋겠다. 그럼 이거 선물할 수 있는데. 브리첼님이 진짜 브리첼님이 지금 구독 저기 뭐야 하잖아요. 아니 그 뭐지 유튜브도 하시는데 인스타에 뭐 몇만 팔로우고 스타예요 스타. 이쪽으로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. 여러분 부탁드려요. 1300명 돌파했어요. 벌써? 네. 좋아요. 구독.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노래 한번 해요. 안녕.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 이것도 흔들어주세요. 1차 책. 안녕.